안녕하세요. 제주 MBC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저는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제주 MBC는 한국 최고의 공영방송인 MBC 미디어 그룹의 계열사로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제주 MBC는 1968년 라디오로 첫 전파를 발사한 이후 제주 최초의 TV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종합 매체로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섬인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섬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국제 자유도시이기도 합니다. 제주 특유의 자연과 역사를 보존하면서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제주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한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 MBC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특집 프로그램, 그리고 제주 지역어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그램 등은 제주 MBC가 창사 이래 꾸준히 제작해온 콘텐츠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사회를 감시하는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제주 특유의 역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TV,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여러 해외 방송사와 자매 결연을 맺고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중국 저장 TV와 상식 행천하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地球是一颗美丽的明珠，这里闪耀着七颗宝石，被选为世界七大自然景观的济州岛。 在美丽的济州岛，为了获得名牌料理而进行的不可能完成的任务，两队激烈冲突，新鲜而丰盛的济州美食，济州的特产土鸡料理，令人为之倾倒的济州岛海鲜火锅，争夺美食的综艺节目。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제주 MBC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지역 방송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믿음으로
제주 MBC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제주 MBC의 콘텐츠가 더욱 풍부하게 발전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소개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